자, 오늘은 날씨가 아주 포근합니다, 여러분. 저 멀리 태백산 설경이, 아이고, 저거 봐라, 저거 봐. 오미. 오늘 태백산에 온 사람들 까무러치게 생겼네, 까무러치게 생겼어. 아름다운 태백산의 눈꽃 좀 봐라. 와, 문수봉. 저 화려한 설경은 과연 신의 작품이 아닐까? 자, 태백은 아직까지는 예, 뭐 코로나고 뭐고 이런 거 아주 접근을 못하는 청정 지역입니다, 여러분. 뭐 장담할 수는 없지만은 옛날에 전국적으로 이제 보면은 소도 지역 이래 가지고 뭐 충남 계룡산 또는 경상북도 영주의 그 소백산 자락, 그 다음에 태백산, 이 일대는 이 옛부터 그 삼재를 피할 수 있다 이래 가지고 전쟁이 나도 이쪽으로 들어오면은 살아남을 수 있고, 역질, 즉 지금으로 말하자면은 일종의 코로나 19도 역질 아닙니까? 역질. 옛날에는 장티푸스, 콜레라, 뭐시기 해가지고 많았겠지만은 그 당시에도 역질이 유행할 때 태백에 와서 태백산 기슭에서 소설을 걸고 그 전염병이 지나갈 때까지 이렇게 병을 피해서 지금으로 말하자면은 막 숨어들어 탁 이런 기록도 있고, 그 당시에도 태백은 역시 안전 제일, 막 안전 그때도 청정 지역이었다 이렇게 기록이 나오는데, 어쨌거나 아마 옛날에 태백에 외지인들의 어떤 왕래가 적고, 그만큼 사람도 또 많이 살지 않고, 이랬기 때문에 그러지 않았을까. 그런 안전지대라는 인식이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자, 지금도,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태백에 이 도로 사정이라든가 이런 게 다른 지역에 비해서 아직도 좀 많이 모자란 게 사실이기 때문에, 뭐 희망사항일지는 모르겠지만은 태백은 이번에도 잘 피해가지 않을까, 희망적인 관측을 한번 해봅니다, 여러분. 아, 또 그럼 우리 지역에 오면 안 돼요. 우리 지역뿐만 아니고 그 코로나지 나발인지 하여튼 빨리빨리 좀, 아이고, 저 위에 한백산 중에 설경이 눈부시도록 아름답습니다, 여러분. 자, 여기는 왜 이렇게 자주 오느냐 하면, 그 아주 전망이 좋은 곳이라서, 이렇게 보면은, 저 멀리 한백산이 이렇게 탁 화면에 들어오는데, 자, 설경이 나름대로 멋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또 이렇게 탁 보면은 저쪽에 태백산이 또 멀리 아스라히 이렇게 보이는 좋은 경치를 보여주는 곳이기 때문에 도깨비가 여기 가끔 이렇게 옵니다. 아름다운 이 계절은 꽃들에게도 나에게도 사랑이 되고 웃음이 되어 즐거운 노래 부르리. 설경이 기가 막히구나. 자, 여기서 보시면은 저 멀리 태백산 문수봉 쪽에 설경이 멋지게
화면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 오늘도 이 태백산 설경을 즐기기 위해서. 근데 이 태백산은 어떻게 눈꽃이 저렇게 별달리 멋있는지 도저히 이거 이해가 안 가는데. 아마 비전문가인 예, 저의 생각으로는 이 태백이 내륙 기후와 동해안의 어떤 바다 기후가 만나는 그 중간 지점이기 때문에 예, 또 백두대간 큰 산들이 막고 있기 때문에 태백산에는 멋있는 설경이 계속 생성이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여러분. 자, 어찌됐건 간에 올 겨울도 예년만큼은 아니었지만은 또 태백산 때문에 예, 도깨비 택시기사는 많은 혜택을 받습니다, 여러분. 태백산 아주 좋은 산, 멋있는 산입니다, 여러분. 좋은 산, 멋있는 산, 도깨비 맥에 살려주는 산. 늙어서 젊었어도 산이 좋아라. 할아버지 잠들어 계신 산에 올라 하늘을 보니 나는 산이 될 테야. 하루 또 하루 지내네. 와, 문수봉 설산이 마치 이야, 등산객들이 우르르 산으로 올라가시고 문수봉의 그림 같은 설경이 화면에 착. 아이고. 바로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게 하니까 어떻게 되나? 응? 택시 기사님들한테는 불리한 형세로세, 불리한 형세. 하루 또 하루 지나고 산이 좋았어. 자, 모처럼 날씨가 화창하고. 팍팍 소리 난다. 이거 뭐야? 이거 박혔나? 이거 뭐야? 점검을 해봐야 되니?